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통상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투자 진출, 내부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학력이나 연령,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순환근무가 필수기 때문에 토익 850점, 토익 스피킹 160점 이상 득점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집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클러스터, 회계사, 구조 고도화 분야에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경영기획과 환경기술개발, 환경인증평가 등 총 9개 분야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2017년 대학생 물환경 정책 및 기술 공모전 수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계약직 노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요. 1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험이 있을 경우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 취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연복 국제인력본부장님 모시고 해외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인들에게는요, 좀 국가 자격시험 관리하고 인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공단은 그 노동자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그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네, 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네 가지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보면 직업능력개발 사업인데, 이건 이제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든가 일학습 병행제 이런, 예, 것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경제 발전과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금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자격 검정 사업입니다. 예. 저희는 능력 평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CS 기준으로 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이걸 보급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국가 자격의 시험 문제 출제라든가 시험을 시행해서 자격 취득자들을 관리하는, 네, 종합적인 업무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의 어떤 이벤트를 하고, 그러니까 말해 관리라든가 선진화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에 선도하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그 숙련 기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명장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우수라든가 우수기능대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고, 네, 또 전국기능경기대라든가 기능경기대 사업을 통해서 숙련 기술이 된다는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해외 취업 장려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계신 국제인력본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국제인력본부 사업인데요.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사업인데,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의 어떤 꿈과 어떤 그 희망을 세계 무대에서 펼칠, 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무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실업난, 국내에서 청년 실업난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일부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에 좀, 그렇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16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해서
보급하는 네.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외국 청년들을 네. 받아들이기도 네, 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는요, 그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자, 해외 취업을 위해서 지금 어떤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이제 공단에서 해외 취업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떤 그냥 취업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그 해외 시장의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네 가지 영역을 좀 보면 네. 우선은 첫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예. 각국의 취업 정보나 노동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역량 강화 및 이제 연수를 좀 시키고 세 번째는 비용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알선과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 업무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어떤 취업이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정보의 싸움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를 획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 정보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 제공은 해외 일자리 구인 정보라든가 또는 이제 비자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 정보 또는 진출하게 되면 그 문화라든가 생활하기 위해서 예.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가공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월드자 플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월드자 플러스라는 그 사이트에 다 이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월드자 플러스 제공 월드자 플러스를 만든 그 목적이 해외 진출하는 뭐 취업이라든가 인턴 봉사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 정보가 있으니까 이쪽 들어와서 보시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예, 오프라인으로 또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해외 취업 센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력서 같은 걸 또 이게 첨삭도 받고 네. 또 거기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영어 교육이라든가 어학 교육 같은 것도 무료 제공받고 이렇게 이제 면접 방법도 또 이제 그 제공하고 예. 이런 이렇게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말고 이제 진짜 뭐 필요하다 단체로 있다 할 때는 네. 이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뭐 와서 설명을 해달라든가 또는 어느 단체들이 해외 진출 관련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또 네. 이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추경 예산이 좀 통과가 됐는데 통영하고 군산에 청년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한 그 인큐베이팅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해외 경험들이 많은 우리 선배들이나 예,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멘토로 저희들이 예,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생생한 어떤 그 당시에 정착할 때까지 어떤 정보, 네. 그 생생한 정보를 우리 예, 어떤 청년들하고 연계시켜서 생생한 정보를 또 전달하는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기억해둬야 될 거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월드자 플러스, 네. 예,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또 부산과 서울에 있는 해외 취업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이제 구인 요구가 있는 국가별, 그러니까 직종별 그리고 구인이 예상되는 산업 네.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내가 이제 취업자가 늘을 것이다 일자리가 네. 이런 것을 이제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우리 청년들의 그 역량에 맞게끔 연수를 네.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하고 또 어학, 그 현지 어학 또는 네. 이제 그 직무하고 비례된 어학들 네. 관련된 어학들 이런 어학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결을 해주는. 네. 이게 이제 연수 사업입니다. K-MOS 스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소요되는 비용이 연수 비용이 한 1인당 8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된 게 1,350만 원까지 이렇게 예.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예. 또 통영하고 군산 지역에서 만약에 연수를 한다. 네.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그러면 1인당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번에 또 방침을 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1인당 1,35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고 네. 또 군산 통영에 있는 청년센터는 거기에 또 플러스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 받으려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월자 플러스입니다. 월자 플러스는 뭐 신청도 하고 네. 회원 가입을 해서 모든 정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떤 운영기관에서 어떤 연수 과정을 언제부터 모집하고 언제부터 교육을 받는지 이런 내용도 자세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월드자 플러스에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보고 가시지 말고 필요한 그 청년분들의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가시면 나중에 무슨 거기에 적합한 내용이 네, 있으면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네, 네. 이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월드자 플러스를 좀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K-MOVE 스쿨이라는 자체도 다 그 모집 현황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신청도 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네. 그 행정 서비스까지 해주고 네. 있거든요. 모집까지. 그래서 그게 들어오셔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월드자 플러스를 한번 들어가셔서 예. 다 한번 훑어보시면 본인에게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수 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연수 비용 말고도 다른 비용도 지원해 주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예, 연수 비용은 이제 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그 학원이나 이런 데 에이전시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돈이고 네. 이 지금 비용 지원 부분은 이제 근로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비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중요하죠. 예, 직접 이제 제 청년들이 이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정착 지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명칭을 이제 해외 취업 성공 그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이건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 1인당 최고 8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한 번에 드리지는 않고 장기 근속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취업하고 나서 1개월 후에 한 번, 예.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예. 지금까지 6개월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제 바꿔서 예. 이제 1년까지도 지원해주자. 1년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 다 받으려면 일단 1년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다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역시나 이것도 좀 지원을 받으려면 월드자 홈페이지일까요? 네. 예. 월드자 홈페이지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 같은 걸 올려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오프라인 와서 신청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다 돼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해체업한 데서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 이게 예. 될 수 있고요. 또 네. 직종에 따라서도 일부 제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조금 허드렛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좀 예.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구당 소득 분위가 있습니다. 네.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납부할 때 보면 이제 10등급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 8등급 이하로 돼야 이제 또 소득이 좀 많으면 예. 이게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 적은 부분 이렇게 좀 지원을 대상자가 선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민간 알선기관들이 우리 청년들을 해체업에 성공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민간 알선기관에다가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뭐 자기가 했다는 걸 다 이제 증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선기관에 증명을 오는데 이때에 어떤 알선료나 이런 빌미로 해서 청년들한테 추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기관에서 받았다면 청년들이 운영기관에 별도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비용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네. 더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나 좀 당장 막 취업을 했을 때는 그 정착하기까지 여러모로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인데요. 자, 이번에는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 알선은 기업에서 구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구직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예. 이게 이제 맞을 때 월드자 플러스에서 검색을 하면 둘이 맞을 때 우리 네. 직원들이 구인 업체의 인사 담당하고 우리 구직자하고 연결시켜줘서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알선해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후 관리는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그 현지에서 정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공단의 인력 갖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조직이 없고 국내만 이제 조금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뭐, 그 코트라든가 한국 뭐 무역협회라든가 예. 코이카 또 제 공간이 있습니다. 대사관들.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또 16개국 곳에 그 K-MOVE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K-MOVE 센터를 통해서 그 이 각 기관과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일자리도 발굴하고 뭐 다른 어떤 뭐 정보, 예. 현지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분들은 나가시면 해외 나가시면 이게 그 정보를 저희들이 이렇게 잘 안 주십니다. 전화번호 바뀌거든요. 이게 네. 통신사가 바뀌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전에 이런 현지에 있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시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저희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좀 연락 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뭐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예. 그리고 또 취업 알선에서 사후 관리까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살펴주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13년도부터 이제 케이무브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한 1,600명의 이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예. 16년도가 이제 4,800명. 수준. 그리고 17년도 작년에 5,118명으로 이렇게 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예.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외 취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한 5년 만에 지금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한 편인데. 예. 자, 일단 그 다음으로는 궁금한 게요. 이제 인원은 많이 늘었고요. 그렇다면 다 같은 나라에 취업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 좀 다른 나라들로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국가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취업한 그 순위를 보게 되면 일본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아, 일본이 네. 한 1,400명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호주, 그다음 베트남 순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 제이노믹스라고 하나요? 하면서 예. 경제가 좀 살아났다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그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예. 노동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진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력 이동이 유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럽으로 가는 율이 60%에서 20%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변하는 것이 서아시아 쪽으로 이제. 예. 인구 이동이 앞으로 더 유입될 거다라고 예.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앞으로 가면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렇게 또 가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셈 부분, 베트남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 다른 기업, 뭐 이게 국제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들 가다 보니까 네. 일자리들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뭐 예, 어디다 해서 예. 대부분 좀 알려진 나라, 큰 나라들로만 갔는데 뭐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죠. 아세안 국가들도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 선호하는 나라도 딱 특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금방 이제 그 아나운서께서 그 아메리칸 드림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 다 그 선진국, 그 영어권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 원하시는 첫 번째 원하시는 부분들이 미국, 뭐 캐나다, 뭐 호주 이런 쪽을 원하시는 분이 한 60% 이렇게 네.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좀 저거 할까요? 해서 이제 일본하고 일자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예, 예. 예.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예. 이제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동양이라는 어떤 이런 여건 때문에 이제 그쪽이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 쪽도 관심들을 많이 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멕시코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을 말씀하셨지만 이 일본 같은 경우는 IT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접하고 있거든요. 주로 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종에 주로 좀 희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월드잡브러스에 있는 구직자 DB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그 순으로 보면 이제 네. 그 경영기획 사무원이라든가 오. 무역 사무원 쪽이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기술 쪽보다 이제 그쪽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조기 입직 이력이 낮은 호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저걸 합니다. 서비스업이 예. 발달하면서 그쪽에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IT 부분 네. 이쪽도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저희는 그래도 IT가 제일 높지 않을까 했는데 네. 생각보다 경영기 회계나 무역이 높고요. 다음이 뭐 관광 서비스고 그 다음이 이제 IT 네.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그 국가별로 산업 구조나 고용 동향등에 따라서 유망 직종이 다르듯이 이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과 또 해당 직종이 유망한 국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요 국가별로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노동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변화가 뭐 기계로 대체되면서 많이 변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변하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선호도가 높고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 국가들 좀 소개를 드리면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쪽이 한번 중심으로 네. 한번 그 유망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개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가장 좀 가깝고 아까 말씀하셨던 좀 가장 많은 해외 취업자들이 있는 일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일본이 이제 그 지금 일본은 주목적을 로봇을 중점으로 예.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채용 시장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종합직하고 전문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종합직은 말 그대로 종합직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그 채용해서 회사 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이 분야 예, 여러 부분을 네. 다 이렇게 근무를 시켜보고 거기서 네. 맞는 게 뭔지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하는 네. 부분들이 이제 종합직을 이제 대부분이 종합직을 일본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든가 이 소통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중시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인성 부분을 많이 예.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IT 그다음에 기계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그 종합적인 그 전문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영어 일어가 필요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T라는 부분이 그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융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요구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돼야 되고 어떤 그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주민등록 제도 네. 이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국민의 정보 전산화를 해서 네. 마이넘버 제도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IT 부분에 이제 많은 그 일자리도 생기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채용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죠. 예, 일단은 종합직과 전문직이지만 전문직은 특히나 좀 IT 쪽으로 많이 예.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도쿄 예, 올림픽이 열리다 예. 보니까 이 관련 산업, 뭐 서비스나 관광 이쪽도 상당히 좀 탄력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올림픽의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그리고 또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호텔 서비스직이라든가 공항에서 어떤 하는 지상직들, 네. 그 승무원 말고 이제 어떤 발굴한다든가 하는 예. 지상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종도 유망직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영어나 일본어를 예.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영어도 하시고 일본어 두 개를 다 하시면 네. 취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취업 희망 국가로 늘 좀 인기 국가로 꼽히는 예. 나라인데 미국에서 지금 유망한 직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미국은 미국 노동통계청이 예상했듯이 예상을 보면 16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고용성장률이 IT 부분이 한 13%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54만 6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하고 보고 있고 또 민간인 중심으로 산업의 모든 부분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각종 산업 데이터들을 네. 그 크라우딩해서 그걸 저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해서 인터넷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민간 중심을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네. 크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 정보 분야 이런 쪽으로 대한 IT가 좀 많고요.
또 이제 회계 통계 머리 쓰고 숫자 계산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 미국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분들을 많이 그 인력들이 부족해. 그래서 수학자라든가 네. 통계 전문가. 통계 전문가. 예, 예. 이런 거. 빅데이터 전문가. 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두셔야겠네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워낙 화두니까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계속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국가 한번 짚어보죠. 싱가포르. 예, 얼마 전에 좀 북미 정상회담으로 더욱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는 나라가 됐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직종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사실상 영어권이라서 네. 그 뭐 싱가포르를 선정하기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아. 청년들한테도 하나의 저건데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물류와 금융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 아시아권.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관광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호텔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또 이제 호텔업 같은 체인업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국가를 가도 그 호텔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손님으로 이렇게 진출한다든가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어떤 그 사이버 보안청을 신설하면서 그 보안에 상당히 그 정부가 싱가포르 네. 정부가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안 관련한 IT 부분 이런 부분의 인력이 또 수요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같은 부분도 이제 아세아 금융권인데. 이런 부분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직무도 이제 특출나야 되고 과학도 이게 좀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돼야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처음 호텔업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싱가포르 같은 데가 보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고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좀 힘드신데 기회는 그겁니다. 이게 장기 근속할수록 그 보수가 늘어나는 우리처럼 뭐 당해 별로 예. 연 5% 뭐 이게 아니라 예. 역량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거기서 이렇게 저걸 하시면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유망 직종들 또 유망 국가들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일단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외 취업이 됐든 국내 취업이 됐든 우선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뭐 국내 취업도 잘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보자. 이거 막연한 걸로 해서 나갔다가는 어떻게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소비되고 예. 또 이게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예. 것대로 또 이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다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이 직업을 가지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해외 나가면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월자 플러스에 있습니다. 적성 검사와 그다음에 해시의 기준에서 역량 진단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궁금하면 방문하셔가지고 아까 캠프 센터라고 있었어요.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해보셔서 네. 자기한테 적합한 게 뭔지 보고 만약에 적합하다고 하고 꿈이 있으면 예. 올인을 하시고 한번 미쳐보는 것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나의 어떤 그 도피성이 아닌 진짜 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보고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런 네. 사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장마가 막 시작됐는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비처럼 촉촉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연복 국제인력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